이제 용역력도 과거에 떨어진 데, 내가 실력은 있는 데 떨어졌어. 그래서, 예, 이제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을 이제 하죠. 포섭을 해서, 그 남군, 북군 둘로 나눠가지고, 일시에, 이제 그, 청천강 이북 지역에 일시에 그 6개군입니다. 6, 7개군을 야, 점령을 해버려요. 점령을 해서, 그때만 해도 아주 그 기세가 등등을 했죠. 기세가 등등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정주성. 정주성은, 정주성 싸움에서 이제 지지요. 그래서 아무 4개요. 봉기에서, 가복동에서 봉기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버티다가 결국은 죽지요. 죽고 이제 그때 당시에 관련자들이 한 1917명이 그 어린이 이렇게 그만 빼놓고 전부 그 죽였습니다. 한 2000명 이상 뭐 그러니까 성이 함락되고 죽은 사람만 1917명인데 그 전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무지무지한 게 일종의 학살이죠. 양민 학살. 뭐, 요즘, 저기, 뭡니까? 미얀마? 미얀마에서 우리 그 수치 의사가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이 그 로힝아족을 이렇게 뭐 학살을 한다고 큰 문제가 됐는데 아마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사회에다 하면은 이건 참 이거 그 도무지 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범죄겠죠. 그 성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학살을 당하고 결국 오랜 세월 홍경대는 반란의 역수계 역적 그 멍에를 쓰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근련에 들어서 이 홍경대에 대한 민중 봉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고. 그때 당시에 그 사회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 억압을 이겨내려고 또는 그 자기에게 쓰여진 불례를 벗어버리려고 애썼던 그런 인물로 혁명가로 다시 재평가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홍경래가 그 태어났던 고향은 지금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보니까 무슨 양강도도 생기고 자강도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전에 학교 다닐 때는 여기 함경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그래가지고 또 황해도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강원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있는데 지금은 그냥 북한은 어쩌고 뭐 양강도, 자강도 뭐 이렇게 돼 있고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도 무슨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홍경래가 태어난 것은 평양에서 바로 밑에 있는 그 곳입니다. 평양에서 바로 밑에 있는 그 거기가 아마 그 정주 같아요. 아니죠. 그분이 태어난 곳이 그 우리 쌍용총 우리 그 교과서에서 그 쌍용총이라고 나오죠. 예. 그 쌍용총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다복동 조금 그 올라갔죠. 저쪽 그 청천강 이북쪽 그 다복동이 그 지형이 그런다고 돼요. 그렇게 길로 가다가 서울에서 쭉 가면은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몇 쪽이냐면 7쪽에 보면은요 평양에서 그냥 한양에서 출발해서 평양을 거쳐서 순안은 지금 평양 비행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숙천 안주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청천강을 건너서 박천에서 이렇게 가산으로 가는데 이 다복동은 가는 길에 어떻게 쭉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길지대요. 누구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준비를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봉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로, 정주성에서는 실패로 끝나고, 형장에 이슬로 총을 맞고 그날 죽었답니다.
그 뭐 저 뭐 연속국에 논의 한 번 있었다고 그러대요. 그 그게 나왔다고 그러대요. 그 홍경래를 주인공을 해야 하는 연속국도 있었다고 그러대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 홍경래의 그 이제 봉기, 민중 봉기가 여기에서 먼저 이야기가 되느냐. 이게 이제 김삿갓하고 김삿갓이 탄생하는 배경이 됩니다. 당시 이제 그 홍경래 봉기 때, 민중 봉기 때 김삿갓의 그 할아버지께서 선천이라는 데 부입니다. 예, 목부 그냥 그러죠. 예, 목사, 부사, 분수, 현당. 예, 현령이 조금 더 부울이 넓었다고 그러대요. 목사고, 물론 이제 광주도 목사, 능주도 목사고, 나주도 목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목사고를 좀 넣고, 목사가. 그 다음에 이제 부사. 부사는 지금 뭐, 이거 한 시장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수. 분수는 이제 오늘날 분 이렇게 되고요. 현령은 조금 더 넓은 이렇게 그 면을 다스리고 현감은 지금 같은 면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제가 생각해 볼때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숙천에 부사를 했습니다. 이 이제 김삿갓 할아버지가요. 김익순이라는 분이 있었고 근데 있었는데 이제 홍경래 군이 오니까 항복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김익순 씨는 아주 대단한 집안입니다. 당시에 그 안동 김씨들은 아주 뭐 예, 하늘에 예, 나는 그 뭐랄까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그 대단한 새도 정치를 그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안동 김씨 저기 오쪽에 보면은 그 안동 김씨 새도 정치의 설망을 연 조선시대의 문인으로 누구냐 김상현, 김상룡, 뭐 김상현 같은 분은 그 대단히 우리가 시조도 있죠. 뭐 자립거라 한강수야 다시 보자. 뭐저 박사인가요? 다시 보자 보자. 그러고 뭐 시절이 하수상하여 뭐이 간단만은 뭐 울동발동 하니라. 뭐좀 기억 그 학교 다녔을 때좀 외워보신 것 같죠. 예, 예 저도 좀 가물가물합니다. 이 시조를 지을 정도로 아주 그 시조를 이게 왜 지었냐면은 그 청나라로 그때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사이가 전쟁을 한 시기에 우리 조선은 명나라 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로 그 끌려가면서 두 군으로 끌려가면서 그 시조를 지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김상현, 김상룡 등 그런 형제의 그 사촌 형제가 된 형종참판 김상균의 7대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정치권의 실세의 후손이죠. 누가 안동김씨고 김익순이가. 그런데 그런 이제 물론 본인도 훌륭하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숙천 부사가 돼서 선전 한 정도 선전관을 겸해서 선전관 그러면은 병권을 갖춘 그런 사람이거든요. 거기에서 병권과 그 부사로서 권한까지 지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홍경래 군이 오자마자 그냥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러 이제 가만히 보니까 홍경래 군이 이제 망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홍경래 군이 막 득세를 하니까 이제 잘하면 나도 살겠다 했는데 홍경래 군이 망해가지고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군영이라는 농민에게 부탁을 했어요. 네가 홍경래 군의 김창시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김창시도 김창시는 그 상당히 그 홍경래 군에서 그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인물이죠. 이 김창시를 네가 법을 좀 배워와라. 그러면은 돈 천량을 내가 넣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저 농민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법을 배워왔어요. 배워왔는데 이제 그래서 이걸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그 김창시 그 반란의 수괴인 김창시 법을 뵌다 하고 이제 조정에다 보고를 했는데 돈 천량을 못 줬어요. 이제 안 줬다는 말도 있고 못 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저 선천보사 김익순이가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로 내가 했는데 자기가 했다 안 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러잖아고 그 홍경래군은 그 제가 그 내 쪽에 있냐면요 순조실록 7쪽에 보면은 5쪽에 보면은 순조실록에 순조실록 제일 밑에쯤에 있습니다. 순조실록 14권 순조 11년 12월 23일 청가경 16년 평안경사가 토적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다. 적도의 흉추강 경문은 내용이 너무나 살이 어긋났다는데 선천부사 김익순에게 항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현록되었고 현록은 이제 문서에 기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반란군들, 그 농민군들이 그 보낸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곽상 군수 이영식은 인신을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현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익순은 반란군에 협조한 그런 이제 대역 죄인으로 참여를 당할 그런 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잡혀서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능지처참을 당했는데 그래도 그 안동긴가들 이제 서울 조정에 있는 그 실권자들이 전부 안동긴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삼족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김익순이 하나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틈에 이제 김익순이 그 가족들은 뿔뿔이 이제 흩어지지요. 이제 아들은 거기 이제 아들은 뭐 이제 남한강변으로 가고 뭐 여주로 가고 며느리는 또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또 그때 당시에 김상갑 김병헌은 5살이었는데 집에서 이제 그때 그 노비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예. 외거 노비가 있고 솔거 노비가 있었습니다. 외거 노비는 저 밖에서 살다가 농사 칠 때만 와서 이제 종로에서 겁니다. 배창이 집으로 이제 농사가 처리 끝나면 자기 집으로 가서 일을 하고 솔거 노비는 이제 그 집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노비 활동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순조 초에 노예 그 아니죠 종 노비 폐지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형식적으로는 노비 제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내용적으로는 뭐 노비들이 가서 뭐 살라고 농토가 있습니까? 어쩝니까? 그러니까 그냥 양반 집에 머물러서 아니 아니야 그냥 종으로 살아요. 하고 종아니 종으로 이렇게 살면서 생계 유지 차원에서 그래서 이 노비 제도가 뭐 조선 말년까지 순조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그 내용상으로는 전제를 해보죠. 근데 이때 이제 김성수라는 그 종, 황해도 이제 그 곽산에 사는 그런 그 김병현이는 그이 5살 때 갑니다. 가서 한 그 곽산에서 그 종은 자식들하고 한 2년 정도 살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나옵니다. 어머니는 이제 원주 변씨라고 이제 있는데 이 원주 변씨는 또 이제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제 그 이유수란 사람 육쪽에 있습니다. 자, 이 유수는 또 누구냐면은 김병현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인데 당시에 그 김병현 김상가사의 할아버지는 선천부사였고 그 다음에 자기 외할아버지는 숙천 부사였습니다. 숙천군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자기 친할아버지는 선천에 있으면서 홍경래군에다가 항복을 한 사람이고 이 숙천에 있었던 그 이유수는 어쨌냐 그때 마침 한양으로 일을 보러 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인 원주 변씨가 있으면서 아주 그 대단한 분이었어요. 원주 변씨가 남편이 없는 틈에 그 난리가 나니까 얼른 그 병사를 모집했어요. 한 천여 명 병사를 모집하고 그 중에 이제 힘세고 날린 사람 한 20명을 남편한테 얼른 보냈어요. 얼른 가서 한양으로 가서 그 부사님 모시고 오니라 보내고 자기가 직접 성을
그 선박을 이렇게 순식을 하고 병사들 천여 명을 모아가지고 경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숙천하고 그 가깝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홍경래 군이 남쪽으로 올라다가 결국은 그 송암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박천의 송암, 박천군에 있는 송암 지역에서 전투에 패배를 해가지고 다행히 못 내려와요. 못 내려오는 틈에 이 숙천에 있던 이제 그 원주 변씨가 이유수 외할아버지 김상갑 외할아버지 그 군대가 거기를 막았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20명이 하냐고 와서 얼른 이유수가 또 왔어요. 와가지고 그 군대를 천여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정주선 싸움에서 공도 세웁니다. 근데 이제 이 원주 변씨가 하고 이제 이유수 사실 원주 변씨도 아주 그 지금 저기 충청도에 가면은 홍성 충청도 홍성 밑에가 광천읍이 있대요. 제가 그거 가봤었는데 그 광천읍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김삿갓 이야기하면 김삿갓만 이야기합니다. 김삿갓이 그냥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역적으로 돼서 죽어버리고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이제 살다가 저기 강원도 여원에서 살다가 백일장에서 할아버지를 그 여원은 시를 써가지고 그것이 할아버지를 여원 것이 됐구나. 그래서 그냥 삿갓을 불러쓰고 방랑을 떠나버렸다. 이게 이제 김삿갓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 김삿갓 그 외갓집에서 그 이제 이유수는 공을 세웠어요. 우리 공을 세워가지고 바로 그 또 영제를 한 것이 아니라 영제를 못했다가 전라 좌수사까지 했습니다. 역시도 전라 좌수사를 하다가 그 뒤로 이제 병으로 이렇게 죽었고 이 원주 변씨도 그 원주가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원주 그 목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 변씨 그 변성화 목사하고 원주 변씨 그래서 원주 변씨가 된 것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서 3년상까지 지내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3년상까지 지내고 올 정도니까 그 유산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기 이제 김삿갓 외할머니죠. 그 벼슬을 받아서 그 자기 아버지 유산도 받아서 가지고 왔고 또 이유수도 전라 자수사도 하고 이런 분이라 그 재산이 좀 있었고 또 둘 사이에 태어난 이제 딸이 둘 아들이 하나 있어요. 김삿갓 그 그러니까 이유수하고 원주 변씨하고 사이에 태어난 큰 딸이 김삿갓 어머니입니다. 둘째 딸도 시집을 잘 갔어요. 아들 세 번째가 아들인데 이 아들도 벼슬을 무관 벼슬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충청도 그 광천읍에 가니까 그 원주 변씨가 그 자기 아버지 죽을 때 그렇게 3년상을 살고 또 자기 남편 이유수 김삿갓의 할아버지가 아팠을 때 그 뭐 피를 간직을 해서 피를 흘리고 어쩌면서 이제 그런 것이 임금한테까지 보고가 돼서 연려문이 내려왔더라고요. 정려문이 그 광천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99칸, 그때 당시 이제 100칸 집을 못 짓는다 그러죠. 99칸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김삿갓 외갓집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당시에 그 결혼을 하면은 대개 그 처갓집에 가서 삽니다. 또 외갓집에서 성장을 해요. 조선시대 중경까지만 해도 그 선비들 보면은 전부 다 결혼하면은 그 남자가 그 처가에 가서 살고 거기서 자식들은 태어나가지고 자기 외가에서 성장을 해서 큰 인물이 되고 뭐 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때 이 외가의 덕을 많이 받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봤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그 대단한 그 99칸 집터를 그 일제 강점기 마련까지도 그걸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제 강점 때 이제 그 불풀이 형사적으로 생기고 없이 사라지고 그 원주 변씨 그 정녀 연령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이유수 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김삿갓 어머니 묘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김삿갓이 평생에 세 번 어머니를
첫째로 만나고 갔었다고 그러거든요. 방랑을 이렇게 세 번 갔었다고 해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어머니 묘도 있을 것이고 외할아버지 묘도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수소문을 했더니 거기 광천읍에서 시열이 끊어진 곳에 그 이유수 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또 물어 찾아갔죠. 그 마을 그 마을 근데 이제 거기 제가 이제 알고 간 거다고 또 현지에서 뭐 부르는 그런 또 그 말이 이렇게 들리대요. 지금 무슨 방골 막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가 율천 그러면 그럼 방골 촌사람 부르는 거. 아니 여기 율천이 어디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마을로 이 마을인 것 같다 하고 그냥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근데 사람이 요즘 가면 어디 마을에 가면 사람 있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몇 년 전에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침 어떤 집에서 어떤 좀 나이가 찌그러신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그 이유수 묘를 좀 찾으러 왔다 하니까 그 못 찾을 것이요 오히려. 그렇더만은 뭔 생각이 들었든지 내가 지금 바쁘여만 갑시다. 그래가지고는 길에서 이제 쫙 아끼다고 알려줘요. 그래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가는데 뭐 풀이 그렇게 자라가지고 도무지 뭐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막대기를 하나 끌어다니고 풀을 겹치고 어쩌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묘에도 풀이 그 가니까 신도비가 있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신도비가 있고 또 들어가니까 이제 빛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유수 묘가 또 묘가 풀이 넘어가고 사진을 찍었더니 이것이 풀밭인지 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진은 그때 이제 저를 안내해줬던 분이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안내해줬던 분이 주신 사진입니다. 묘 사진 10쪽에 있습니다. 10쪽에 보면은 거기 지금 이유수 묘 이렇게 벌초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아무 누구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박상준이라는 분이 또 김상각 열혈 팬입니다. 저하고 비슷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자기 조상 벌쳐오고 거기 가서 또 벌쳐가 해주고 근데 이제 이유수 묘가 있고 김상각 어머니는 타령만 한대요. 본분은 없어요. 여기가 어머니 김상각 어머니 이런 표였다. 옛날에는 본분도 있었나 본데요. 그게 뭐 유실을 내버리고 누구 모소리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나마 그 이유수 묘가 조금 존재하게 된 것은 자꾸 이제 저같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온가 봐요. 오니까 이제 이 마을에서 품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품에서는 요새 민원 넣어버리면은 뭐 부수들이 그냥 부적절한 내니까 민원을 넣으니까 이제 군에서 지원을 조금 해가지고 조금 그렇게 다듬고 늘어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아주 외갓집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풍비박산이 됐을 때 김상가 집안이 풍비박산이 돼서 뭐 남편은 뭐 여기로 가고 그 김상가 어머니는 또 뭐 어디로 있고 자식들은 그렇게 풀풀이 아들이 셋이었잖아요. 비영현 김상가라고 비영현 농예가 비영호라는 형이 있었고 또 그 밑에는 동생이 있어요. 삼형제였거든요. 근데 그런 풀풀이 흩어졌는데 어머니가 전부 그때 모았어요. 그 모은 것은 나는 처가의 도움이었잖아요. 외가에서 우리도 돈을 주니까 그렇게 모일 수 있었다. 가족을 다시 모아가지고 그 여주에서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서 강원도 여월까지 간 거예요. 처음 강원도 여월 땅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도 안 되었으니까 그 족보를 삽니다. 족보를. 이분이 이제 안동 긴가인데 안동 긴가 가지고는 안 되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과거 시험을 보려면 할아버지 집안까지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외가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누구고 외삼촌은 누구고 이걸 전부 써서 그걸 내야 돼요. 그거 안 내고는 과거 시험을 못 봅니다. 그 이제 지금 이제 호조 등본보다도 더 하죠. 호조 고조 할아버지도 이렇게 써서 내니까 얘가도 그렇고 김상갓을 과거를 시험을 뭐 했어요? 그거 없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광주김씨 족보를 샀다고 해요.
그럼 저거를 한두 푼 주고 사겠어요? 그럼 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난리 통해, 시아버지, 김익순 시아버지는 그냥 혼자 이슬로 사라져버렸고, 뭐, 반포칩 싸고 도망쳤는데 뭔 그런 회화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이 천하에서, 김병현이 어머니의 이제 친정, 그러니까 충청도 그 99번 부잣집에서 도와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아무튼 거기 가서 지금도 영월에 가면은 김삼각 면이라고 이제 면 이름도 거쳐버렸습니다. 여기 이제 김삼각이 거기는 태어난 곳은 아닙니다. 김삼각은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어요. 양주에서 태어났고 그 홍경래 난 때문에 홍경래 민중 보기 때문에 영월에서 살게 된 거예요. 너무 50분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50분이니까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그러죠, 네. 10분 되면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 이제, 그 남한강가, 거기에서 영원에서 살고, 죽기는 어디서 죽었냐? 우리, 화순 동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뒤에 동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동북에서 돌아가셨는데, 동북에서 3년 뒤에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아들 이름에 전부 다 익균, 합균, 뭐 그래가지고 균자에다가 날개익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저는 김삼가씨 아들 이름에다가 날개익자를 넣었을까? 그 생각해 보니까 이 억압과 불조국 시대에서 날개를 단 사람처럼 좀 후를 날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 합균, 익균, 그 익균이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으러 와서 세 번이나 찾으러 와가지고 결국 이제 찾아서 못 도망가 버립니다. 김삼각이 가장 애로고는 도망가 버려.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똥살난다 하고는 김삼각이 도망가 버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광주에도 저기 저 부동산에 가면 청풍시트에 가면은 김삼각 TV가 있습니다. 또 이 김삼각이 이제 동북에서 죽었다 그러는데 그 동북에 있는 또 그 김삼각을 연구한 분들이 한 두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들은 동북에서 한 4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신 것은 아니고, 그 말년에 그 동북, 그 적벽, 지금, 적벽에 못 갑니다. 지금 신청을 해야 가십니다. 그 적벽에, 과거에는 일제 강점기 그 말년까지도 그 적벽 위에서 불꽃놀이를 한다고 이렇게 불을 내어가지고 말년 갔다가 밑에 그 모래밭에서 양반들은 술 자시고, 그 옥에 쪼개서 변 집단에다가 그 풀 집단 말린 걸 잘 말려놨다가 불을 붙여갖고 해 던진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 옥에서 불덩이가 싹 떨어지면 또 강물에서도 불덩이 하나가 쫙 올라오겠죠. 그걸 즐기면서 노는 그런 유의 장소도 됐던가 봐요. 그때 아마 김삼각이 같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동북하고 인연을 맺어서 제리산으로 가서 한 3년간 계시다가 또 돌아가실 때 동북으로 와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돌아가면 동북에서 쓰신 시라고 세 편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저도 김삼각이 쓴 시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도강 뭐 16년 뭐 이렇게 써졌어요. 당시 부끄럽습니다만 조선시대에 우리가 뭐 순조 임금 뭐 임금 이런 합니다만 우리 그 임금에 그 연어가 없었어요. 중국 연어를 갖다 썼거든요. 도감은 중국 그 청나라 황제 연어예요. 그거 빌려다가 우리나라 일템 지금 우리가 있으면 2020년 뭐 대한민국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때는 중국 연어를 빌려다가 썼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도감 16년 김병현 이렇게 써졌어요. 김삼각이 평생에 삿갓을 쓰고 다니면서 자기 이름도 안 밝혔는데 무슨 거기다가 뭐 날짜까지 쓰고 넌 또 도감이 얼마나 이쁘다고 도감 청나라 왕 이름에다가 김병현이랑 자기 이름 밝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김삼각 씨는 맞아도 톡으로 봐서 흐름으로 봐서는 맞는데 직접 쓰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막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글 쓰는 사람이 이제
그 과학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품이냐 아니냐는 그런 그 연구하신 분들한테 맡기고, 저는 이분이 정말로 여기 있으면서 시를 읽어보면 이 화순에서 쓴 시가 가장 평화롭고 서정적이고, 쭉 그 다른 데서 쓴 시들은 전부 그 시 속에 가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 서정적이고. 근데 우리 화순에서 쓴 시만큼은 정말로 그런 모든 것을 그 탈피한 그 정서, 서정이 담겨져 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무동산고 소음제야, 적벽강신 사상이, 뭐 이거 있죠. 무동산이 아무리 높아도 소나무 파도 아래에 있고, 적벽강이 아무리 깊어도 모래이고 그런다. 이런 것은 정말로 저는 이 멋진 시고 좋은 시다. 또, 그, 동북의 협선도라는 동북 그 면사무소에 협선누가 있었는가, 거기서 보면 무동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쓴 시같이, 협선, 또, 그, 옹성산. 옹성산이 이렇게 불수름하게 보이잖아요. 예. 약해로 가는 길. 그 보면, 그, 쪽, 동북 쪽에가 그 약이, 약초가 많이 썼나 보네요. 그니까 그때 사람들이 봄, 가을이 되면 약초캐로 이제 농한기에 이렇게 다녔나 봐요. 그걸 보면서 쓴 시 같은 경우 보면은 참 그 서정적이고, 어디도 평생을 방랑을 했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사과 선생이 이렇게 그 어디서 이렇게 새 옷을 주시면 딱 입은데요. 입고 가다가 이제 마을 밖에만 벗어나면은 그 새 옷을 딱 벗어서 넣고 흔 옷을 기저귀를 입고 그 새 옷은 지나가던 거리인이나 누구시면 이렇게 주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이 하신 분이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분의 가슴 속에 흐르는 그 따뜻함, 인정, 휴머니즘 이런 것들은 그 어려운 시대에 정말 그분이 그분을 지탱하는 힘이었지 않겠느냐,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본은 이제 읽어보시면은 뭐 금방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일화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김삿갓 홍경래도 아까 마찬가지로 혁명가 또는 전쟁을 조선과 전쟁을 한 왕의 위치까지 격상이 있을 뿐더러 이 김삿갓도 세계 3대 민중시 혁명시인으로 숭앙을 받습니다. 그럼 그 3대 혁명시인 누구냐면은 미국의 월트 휘트먼이라는 사람입니다. 1810년에 태어나가지고 1892년에 73살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형이에요. 3대 민중시인으로 숭앙받는 미국에 이 월트 휘트먼은 뭐 이 여기에도 이제 잠깐 뭐 여기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만은 3점이 있으니까요. 이 학력이 없어요. 학력이 없는데도 아주 그 시를 많은 시를 써서 당시 그 미국 사람들의 엄청난 대중의 인기를 얻었던 분입니다. 이 이제 그 대표적인 시가 오 캡틴 마이 캡틴, 링컨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 총알 맞아서 암살을 당했을 때 오 캡틴 마이 캡틴이요 하고 쓴 그 시가 아주 그 지금까지도 많이 알려져. 그리고 이 알려진 계기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네, 거기에서 그 선생님이 자기를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도 뭐 이를테면 아주 공부만 하는 그런 그 학생들이 깨우침을 하면서 한 학생이 이제 자살을 하면서 그 선생님을 쫓겨나오고 그런 길도 영화에 봤습니다. 이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이시카와 다쿠보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석천 탁목입니다. 돌석자, 내천자, 쪼울탁자, 줄탁동시라고 하죠. 어미닭하고 배마리가 동시에 쪼아서 나온다 해서 줄탁동시라고 하는데 그 탁자에다가 나무목자, 석천 탁목, 이시카와 다쿠보쿠인데 이 사람도 제일 이제 나이가 어립니다. 세 사람 중에서는. 1890년에 태어나서 1912년에 26살로 죽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그 단가, 그 일본 시의 이제 형식인데 단가를 많이 이제 썼고 그 중에 하나가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 안중근 의사가 저기 하얼빈역에서 저기에서 죽여버리죠. 예.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10년 18월 29일이 병술 국채일입니다. 한일 합방이라고 큰일 납니다. 예. 예. 한일 병탑을 이런 그 슬픈 날 밤에 이 사람이 시를 썼어요. 무슨 시를 썼냐? 9월 밤의 불평입니다. 지도의 조선 나라의 새까맣게 먹물을 칠하며 가을 바람을 듣는다. 누가 나에게 피스톨이라도 쏘아주면 이토처럼 죽어나온다. 아주 뭐 당시 근데 일본 그 일본 군국주의 시대 때 그 26명이나 그 저 지금 같은 거는 그냥 그 일본에서도 국 정부에 반항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아주 그 살벌한 시대에 이런 시를 썼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도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토를 존경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존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침공하는 것을 보고 침략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일본이 점령하는 것을 보고 그 슬픈 마음을 시로 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좋아했냐면 백석이라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백석은 평안도 정조 출생입니다. 아니, 저쪽 함경도 정주로 김정숙 그 군인과 그게 있는 뭐 삼수갑산이라는 말 있죠. 예. 그것이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그런 말을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아주 그 우주 부천동 같은 데를 삼수갑산이라고. 예. 삼수군이 있고 갑산군이 있는데 백두산 안에 군인데 아주 그 오진가 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귀향지여요. 이제 시에 많이 예, 등용이 되는데 바로 그 삼수갑산 안에 정주 출생입니다. 근데 이 백석이, 백기행이라는 사람이 예, 와서 이제 그 여기서 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글을 아주 천재 예,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의 길상사 배원관인가 하는 자야라고 하는 그 여인하고 뭐 연애를 해가지고 그 여자가 그 백석이 이제 만주로 떠나버린 뒤에 그 그리고 하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 남북분단으로 백석이 못 오고 북쪽에서 못 오니까 여기서 살다가 그 길상 먼저 대원가 요정 그 7,000평을 법정스님한테 줘가지고 거기 길상사라는 절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뭐 그 잘 써먹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야기. 그래서 이 김영환이랍니다. 그 여자, 그 자야라고 했던 여자가. 예, 그래서 이 여성이 그 7,000당 기부를 하고 누가 물어봤는가 봐요. 네, 그렇게 아깝지도 않냐 하는데 후회는 무슨 후회? 천억도 그 사람 시할 일만 못해. 이 백성은 시할 일만 못한답니다. 천억도 그 여인의 사랑까지 사랑을 받았지 천억도 못한다는 그런 정도 멋진 시를 쓴 분이 이 백성인데 이 백성이 본명이 백기행이에요. 근데 자기 이름을 이시카와 다쿠보구의 석자 석천을 내고 석자 도석자를 따가지고 자기를 백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백석은 친일파였냐?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조선일보 장학생이었어. 지금 말 보면은 방은모 조선일보 그 사장이 이 백석의 재능을 알아보고 백기행의 재능을 알아보고 일본 유학을 보내줘요. 그리고 일본 유학 끝나고 조선일보에 입사해서 근무를 해요. 근데 조선일보가 하는 짓거리가 수상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그만두고 만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평양에 이제 분단이 갈라지니까 북쪽에 와서 있다가 평양에서도 봉화를 아동문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평양에서 쓴 직계네 내식구라는 그 동화시라는 작품이 있어요. 최초의 동화시인데 초등학교 지금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1988년에 해금이 됐어요. 그 전에는 북한이라고 해가지고 백석 이름도 못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 백석의 동화시가 실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 살고 있냐. 뭐 문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에 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
그리고 이 녀석만 우리가 어떻게 처치를 하면 이건 정말로 그냥 어떻게 그냥 별 수단 방법을 가지고 처치를 했으면 쓰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 백석이 이시가와 가까운 하고 두 사람입니다. 제일 그러면 이제 막내고 두 번째 중형이 바로 우리 김상가시입니다. 김상가시 세계의 3대 민중시인으로 지금은 이렇게 수학을 받고 또 이분에 대한 글을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황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으로 원암과 이서구 그 우리 저 관찰사께서 그 지으셨다고 그러죠. 근데 또 호남시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뭐 일곱 이상 작장성 뭐 그래가지고 그 호남시가 있는데 이게 나주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뭐 어디 서남대학 어떤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그 호남시를 우리 53개 현 그때 우리 전라남도 53개 시현 있었던가 봐요. 53개 고을을 이렇게 가지고 시를 지었는데 또 기가 막힙니다. 그 시를 이 김상가시 지었다고 이렇게 발굴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도 또 더 좋아지면 북한에서도 제가 아까 서두에 북한을 갔다 왔다 했는데 거기 가서 김상가시라는 책이 있대요. 북한에서도 그걸 몰래 한 권을 사가지고 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또 뺏어먹을지 몰라 지금은 이제 뭐 자유롭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를 읽어보면 북한에서도 이 김상가시를 굉장히 존경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통일이 돼서 통일이 안 되면 자유로운 여행을 하게 돼서 한번 김상가시 발바꿀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김상가시 어느 시기에 그 다복동에 한번 들렸다.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기록이에요. 그 북쪽 사람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한 거린이 오더니 다복동에 오더니 대성통곡을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도 있다. 이제 땅바닥을 치고 저렇게 울까 해가지고 그냥 다 울음을 붙여서 모시고 가서 이제 도대체 어디서 울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었으면은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자들 이렇게 뵀습니다만 좀 시간 잡을 모아서 죄송합니다. 네. 글을 다 읽어보시기 부탁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남도 문화들을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같은 남도 식구라면서 여러분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중국시에서 나옵니다. 중국시에
다야오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백석 시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다야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러므로 아무 의미 없이 지어줬겠느냐? 그것이 다야라고 하는 중국의 여자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만리장성을 짓기 위하여 징발되어 가가지고 만리장성을 짓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뼈라고 찾기 위해서 그 현장에, 공사 현장에 달려갔는데, 그런 러브스토리가 시로 엎어진 것이 자야오가고, 그걸 백석이 알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불구하고, 자, 식사 맛있게 합시다. 예. 광고 시작.